스타트업에 홀로서니 요 세션이라서 주변에 보면 투자를 받고 잘하고 계시는 유명한 회사들은 워낙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안 받고 자립하고 있는 회사는 뭐 많이 있으실 텐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 중에 하나로 아마 보시고 이제 발표를 맡겨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전 대학생 창업을 했어요. 대학생 창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지원 사업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조금 어떠했는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었었는지 그 저희 사업 초창기 관련된 얘기들을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희는 B2B 시스템 회사고요. 저희 주요 고객사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쇼핑 사업자들입니다.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좀 더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제 백단의 시스템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30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백단에 뭐 고객 관리라든지 주문 관리, 뭐 재고 관리, 게시판 관리 등등등 다양한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 시스템 중에 특정 기능들을 되게 깊이 있게 파서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리뷰 시스템이거든요. 쇼핑몰에서 리뷰가 되게 중요해요. 리뷰가 판매율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상품 리뷰에 대해서 쇼핑몰 운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상품 리뷰가 잘 달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여성 쇼핑몰 기준으로 리뷰 작성률을 조사해보면 3% 정도 나와요. 저희가 여기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리뷰 작성 프로세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기존에 있는 리뷰 시스템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해서 시장에 내놓았고 저희 걸 쓰시면 리뷰 작성률이 3%에서 한 12에서 15%까지 서너 배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뷰 관리 시간 같은 경우에 리뷰가 서너 배 늘어나게 되면 관리 시간도 서너 배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 기능에서는 여러 가지 리뷰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리뷰 관리 시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에 보면 고객들의 체형이라든지 피부 타입 등등에 대한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좀 더 체계화된 리포트로 제공을 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이제 큰 쇼핑몰들이 잘 써주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800개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업데이트하면 900개 정도 고객사들이 쓰고 계시고 한 달에 약 한 200만 개에서 300만 개 정도의 리뷰들이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작성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몰들 중에 좀 유명한 곳들 스타일란드나 임블리나 난닝구나 등등등 좀 큰 규모의 쇼핑몰들이 다 저희 고객사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는 이제 고객들한테 DM 서비스, DM 발송을 할 때 기존의 쇼핑몰들이 보내는 거는 똑같은 메시지를 수십만 명한테 똑같이 보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었는데 그 DM 발송을 할 때 모두 다 개인화해가지고 좀 쉽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오픈한 서비스인데 저희 쪽이 가지고 있는 고객 그 데이터들 중에 어떤 체형의 고객들이 어떠한 사이즈의 상품을 샀을 때 사이즈에 대한 만족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당신은 어떤 사이즈가 가장 잘 맞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천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저희 창업 초기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 초기에 저는 이제 학생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자금도 없었고 경험도 미천했고 그래서 자금 확보가 그 어떤 회사들보다 중요했었어요. 당시 2011년, 12년 몇대였었는데 다행히 그때 엔젤 투자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었던 것 같고 각종 창업 지원 사업도 여러 개가 생기고 있던 타이밍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류를 좀 잘 탔는데 저희 첫 번째 목표는 일단 투자 유치였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으려고 엔젤 투자자분들이 계신 곳은 항상 열심히 많이 돌아다니고 명함도 드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경영학과라는 한계도 있었었고 대학생이었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커리어가 없었었던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어서 결국 투자도 못 받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했던 게 정부 창업 지원 사업들이었었어요. 다행히 창업 지원 사업들은 지원을 하면 꽤 높은 확률로 잘 받았었던 것 같고 대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은 다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창업자들한테 이제 제공되는 창업 지원 사업들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략 2년 동안 받았던 게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금액적인 지원 사업들이랑 이제 공간 지원 사업들 다 풀로 이제 투트랙으로 열심히 돌았던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은 열심히 잘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했던 사업은 실패를 했거든요.
네, 물론 실패의 이유는 제 경험이 워낙 미천했던 게 제일 큰 이유겠으나 여러 이유 중에 제가 정부 지원 사업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것도 일부분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반성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았던 창업자 입장에서 실패를 한번 경험했던 창업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떠했냐면 일단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되게 많이들 쓰시는데 단지 공짜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해요. 일단 정말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요. 제가 처음에 2012년도에 사업 그 지원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았었어야 됐는데 교육이 1년에 200시간을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하루에 두세 시간씩 몇 달 동안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산에서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안산에 중진공 거기 이제 연수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려면 가는데 2시간, 수업을 두세 시간 받고 오는데 2시간 이렇게 7시간을 하루에 쓰고 남는 시간에 이제 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엄청 비싼 돈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보고서, 자금 집행할 때 써야 되는 보고서는 하나가 아니라 최소 두세 개씩 써야 되거든요. 사전 보고서,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이렇게 그런 것들도 되게 시간을 많이 썼던 작업들인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그 해병대 캠프도 갔었어요. 정신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포항에 있거든요. 포항에 2박 3일 동안 해병대 캠프 가서 유격 훈련 받고요. PT8번 아시죠? PT8번 열심히 받으면서 그렇게 정신을 이렇게 단련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알아놓고 여섯 달 여기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비싼 돈이다, 공짜가 아니다라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부분인데 이제 사업계획서를 모든 지원사업마다 다 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 내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거든요. 이게 발표용 사업계획서예요. 되게 모양 좋게, 보기 예쁘게 만드는 사업계획서들이 있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 몇 번 받으면 그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괴리가 있죠. 이게 사업계획서는 그 하나의 예일 뿐인 건데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받는 건데 정부 지원 사업과 내 사업을 하는 것에 괴리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썼던 사업계획서를 저는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현실이랑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제일 큰 문제인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 벗어나기가 힘드냐면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쪽 창업 이 정부 지원 사업들 열심히 잘 받는 회사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그 코스가 있어요. 창업 1, 2년 차에 이렇게 받고 그 좀 지나면 이렇게 받고 서울에서 다 받고 나면 지방에 어디 가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그거가 다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럼 R&D로 넘어가요. R&D로 넘어가면 1년에 한 2, 3억씩부터 시작하는 여러 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코스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되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꾸준하게 돈이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네, 매출은 일단 힘드니까 요원하니까 좀 됐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먼저 추구하게 되는 이런 조금 부작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력, 집중력도 많이 분산이 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이러해서 정비회사, 소위 정비회사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주변에도 꽤 많고요. 그때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첫 번째 사업이 망하고 두 번째 사업으로 피버팅을 할 때 싹 다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 여러 가지 가치관도 그렇지만 이제 정부 사업을 바라보는 제 태도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좀비가 되고 싶어서 창업한 건 아니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하던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같이 얘기를 했던 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마지막으로 한 2억여 정도 남은 사업들이 있었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시한이 있었어요. 6개월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정부 지원 사업을 받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출로 우리가 그때까지 자립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창업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접자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다행히 이제 같이 하던 분들도 공감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두 번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좀 신기한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되게 웃긴 변화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는 온전히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2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온전히 내 사업에 몰두를 못했다는 뜻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포항 가야 되고
보고서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 지원과 사업, 그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의 사업이 끝나기 전에 이제 이어서 다른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 스케줄링 하는 것도 꽤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제 사업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새롭게 다짐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에 집중을 했을 때 이렇게 즐거움이 있구나 하는 걸 처음 깨달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절실함인데,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자기 인생을 걸고 창업을 했는데 2년 동안은 절실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꽤 많은 회사들이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회사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지원 사업들이 꾸준하게 이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지원 사업들로 이제 나아가다 보면 우리 회사가 좀 잘하는 회사인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 지원 사업 테두리 안에 있는 동안에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약간의 안일함들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절실함을 깎아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처음으로 사업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마지노선이 생겼어요. 6개월? 6개월 내에 매출을 내지 못하면 회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지 뭐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절실함이 뭔지 좀 느꼈던 시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였어요. 예전에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책상에 앉아서 여러 고민들을 했다면 이제는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고객사들을 어떻게든지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지방이라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열심히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몸이 바꾸기 시작을 하니까 다행히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매월 BP 이상의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잘 회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받았던 입장에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부 지원 사업은 진짜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되게 고마워 효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 되게 열심히 잘 내거든요. 그 초기 창업자, 특히나 저는 이제 대학생 창업자였으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대학생 창업자한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말 좋은 제도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데 너무 좋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온실 속에 화초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이 좀 있는 건데, 너무 따뜻해요 이 안에 있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벗어나기가 싫죠. 벗어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든지 다짐을 해서 나갈 텐데, 사실 지금의 구조상 굳이 원하지 않으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꾸준하게. 그러다 보니까 좀 온실 속에 맞춰가 되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창업자들이 이건 좀 더 마음을 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특정 시점이 되면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창업 지원 사업이든 뭐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매출이라는 걸 잘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에 이제 수단일 뿐인 거고, 이걸 잘 이용을 하고 특정 시점이 되면 어떻게든지 졸업할 것,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